머리야, 오지 말고 거기 있어. 너 진짜 크다. 제가 아침을 잘안 먹으니까 그게 신경 쓰였나 봐요. 이거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출근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놨어요. 방울토마토도 있고 멜론. 루카스가 멜론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아빠가 멜론 시켰어. 예이. 요즘은 필요한 거를 계속 이렇게 배송을 받으니까 마트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덮밥용으로 나온 춘천 닭갈비. 고무장갑을 베이지색이라 그래서 샀는데 이거는 갈색인데요. 힘들어. 생각보다 필라테스가 근력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어. 코스트코에 팝타르트가 새로 들어왔대요. 시식 코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결국 사왔어요. 산지에서 직접 딴 옥수수가 바로 이렇게 도착했어요. 아침에 따서 그대로 택배로 보내는 거래요.
오누이가 모를 다 심고 정성껏 길러서 다 걷어주자 아이고 떡이 다 어디로 갔지?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 나도 오늘 피아노에서 떡 먹었는데. 오늘 떡 먹었어? 어, 팥떡. 팥떡? 잠았어. 너 팥 안 좋아하잖아. 팥 안 좋아하는데 팥 참았어. 참고 그냥 먹었어? 어.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고맙습니다 기록을 할 거야. 뭐야? 고마운 일 기록하기. 하루에 3개씩. 응? 엄마는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와서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나도. 그리고 루카스가 저녁밥을 다 먹어서 고맙습니다. 응? 그리고 우리 세 식구가 오늘 집에 일찍 다 와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루카스 차례. 엄마가 한 거 하면 안 돼? 오늘 피아노에서 떡을 먹어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엄마가 책을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두 개 했고요. 네. 아빠가 일찍 와서 고맙습니다. 이제 자자. 사랑해. 응. 잘 자. 응.